이야, 장관이에요, 장관. 전형적인 아단 규모 형태죠. 이야, 이걸 마음에 다 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서 갈까요? 천길 낭떠러지기. 이야. 아, 맛있네요. 나 들지했나? 들지했나? 바다의 파도 소리로 들리죠? 사막이 품은 신기루 같은 숲에서 이야, 상상 초월인데요. 이야, 꿈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야, 돌아올 수 없는 땅 위를 걷고 불모지 속에서 삶을 일군 이들을 만납니다. 이야,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그곳으로. 아, 이렇게 웅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출발합니다. 신장 외월이라는 지역 이름은 낯설어도 타클라마칸 사막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에서 손꼽히는 큰 규모를 가진 사막으로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그 꿈의 여정지로 떠납니다. 사막으로의 대장정. 첫 걸음은 쿠얼라에서 시작합니다. 신장 외월 남서부에 발달한 도시들의 특징은 고대 무역로 실크로드를 따라 들어섰던 오아시스 도시들이라는 것입니다. 쿠얼라에 가장 유명한 과일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게 리딩 리청이라는 곳이에요. 도시를 흐르는 두 개의 강, 콩최허와 타리무허 덕분에 예로부터 물이 풍부한 이곳은 과일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도시를 대표하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로메얼리. 아, 네. 신장터스. 네. 오, 이게. 장이하. 와, 너무 친절한데. 我一定要买。哎呀，我要尝一尝，然后跟他说这个好不好吃。好好。呀，난 돌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변은 좀 딱딱하고 그런데 이거는 아주 소프트한데요. 굉장히 달고 가즙이 많고. 와. 신장의 향이 좋은 곳. 응. 天天 吃吗? 长命百岁. 오. 진짜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이 배를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는데요. 불모지 땅에 이런 것들이 자란다는 것은 이곳은 축복받은 땅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 맛있는 배라서 중국에서는 배 중에 왕 또는 배 중에 뭐 최고의 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의 배는 과즙이 풍부하고 맛과 향이 좋아서 향기로운 배 샹리라고 불린다는데요. 감사한 오아시스의 선물이네요. 색상이 아주 딱 마음에 드는데. 이야. 이거 보세요. 애기들 얼굴 빨갛게 수줍어서 웃는 그 색. 말을 걸자마자 사과부터 건네주시는데요. 田里凉的时间嘛，糖水特别好。哦，知道吧？对，田里凉的话，这么大啊，整个这么大一块全是带糖水的。哦，이렇게。但是在田里凉的时候，像这一块儿，嗯嗯，침이 벌써 보이는데. 이야, 괜찮네? 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여기 분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맛있는 거라고 하니까 좀 더 추워져야 된대요.
물자를 나르는 대상들과 수행을 위해 떠난 구도자들에겐 이곳이 낙원이었겠죠. 오아시스의 풍요를 제대로 맛보고 갑니다. 쿠얼런은 실크로드가 지나는 중간 길목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있답니다. 서역의 고대 실크로드의 관문, 바로 철문관, 여기에 왔습니다. 텐산 산맥 남쪽 기슭에 자리한 텐문관은 험준하면서도 견고하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고대 실크로드의 관문이죠. 그래서 서역 쪽에서 그 저쪽 그 중앙아시아 쪽 실크로드를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7세기 중엽에 당나라의 고승 현장법사 대당서역기 우리 신라 고승인 해초 스님의 왕어천초국전 그분들의 행로가 여기 있어요. 신장 외월의 북부와 남부를 잇는 교통의 허브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던 태문관. 이곳을 지난 이들의 발자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의 고승 현장법사 대당 서역기를 쓰면서 이 철문관을 갔죠. 현장이 인도를 순례하고 귀국할 때 걸었던 길이 텐문관이 있는 텐산 남로입니다. 이 반초 장군은 중국의 호한 시대의 명장 중에 명장이었죠.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을 가야 된다 이 말을 남기신 분이에요. 반초 장군이 태문관을 지나 말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고 해서 쿠얼러에 흐르는 콩치의 허를 말이 물을 마신 강이라는 뜻의 인마허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밖에도 태문관을 지나던 여러 인물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쪽의 유목민으로부터 실크로드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태문관. 수많은 역사의 순간을 함께한 이곳은 이제 여행객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유, 네. 아. 모두들 차례를 기다려 사진을 찍는데요. 와, 난지향, 베이지향. 신장 외우월의 남과 북이 나뉜 지점입니다. 신장이 중국 영토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죠. 이 북쪽 분야하고 남쪽 영역을 이렇게 나눈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분계선이죠. 이 북강은 사실 이 산악지대로 돼 있고 남강은 그래도 나무가 많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서역으로 갈 때는 어떤 사람이든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했죠. 험준한 산을 넘어 이곳에 이르렀을 수많은 대상들과 구도자들. 그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저도 여정에 오릅니다. 이제 오아시스의 도시 쿠얼러를 떠나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향합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달려 사막이 품은 숲 타리무 후양린 공이 안에 다다릅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금세 황무지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타클라마칸 사막의 시작을 알리는 돌비석이 보입니다. 이야, 다리무 사막 공로,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아, 이 긴 사막을 이제 지날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1995년에 완공된 중국 최초의 사막 고속도로 타리무 사막 공로. 총 길이는 약 500여 킬로미터이며 그중 사막 구간은 400여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일반 도로 건설과 달리 사막 도로는 도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타클라마칸 사막은 바람에 의해 모래가 수시로 움직이는 유동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가 도로를 침범할 위험이 커서 건설 당시 고민이 깊었다고 합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서 갈질주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 왼쪽을 보면 멀리 보면 이제 다 사막이 있죠. 그런데 이 도로 바로 옆에 이 수목이 바로 홍류라고 하는 수종인데 방풍이나 방사작용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저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호수를 넣어서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거죠. 도로를 보니까 이 숯불이 양쪽으로 쫙 이렇게 도로를 수호해주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쭉 펼쳐져 있네요. 사막에서 잘 자라는 수종을 선정해 도로 양쪽에 심은 건데요. 뿌리가 수미터에 이른다는 홍리오와 가지가 촘촘해 바람을 잘 잡는 수호수호 등 약 2천여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크기의 약 1.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타클라마칸 사막. 원근감을 잃어버릴 만큼 다양한 형태의 사구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타클라마칸 사막으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대걸작품이 눈앞에 펼친 거야. 너무 좋습니다. 이야. 현장 법사는 대당 서역기에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리켜 대유사라 지칭했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 거대한 모래의 흐름 속에 몸을 맡겨봅니다. 야, 여기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실크로드가 이런 사막을 이제 건너서 서역으로 가고 또 서역에 있는 사람이 동양으로 오면서 많은 교류를 했을 텐데 이런 사막을 목숨을 걸고 갔을 텐데 어디 갔을까? 끝이 안 보이는 그 사막. 무서운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곳으로 나아가는 용기. 사막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우리 산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뿌옇게 흐린 모래바람 사이로 벼랑간 숲이 펼쳐집니다. 타리무 후양린 공연입니다. 전 세계에서 호양림으로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거든요. 그 중국에서도 90%가 다리무 강의 호양림 이곳. 엄청 넓고 광활해가지고 아마 여기를 돌아보려면 차나 또는 기차로 해서 이동해서 봐야 된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넓고 큰지를 한번 직접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의 크기가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입구에 서 있는 나무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호양왕 인구망자를 썼네요. 그러니까 이곳의 호양나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거나 가장 크거나 이렇겠죠. 호양은 지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서도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다는데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 3,200여 년이라는 유관세월을 버텼다니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공원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전거를 대여해서 자전거 도로를 달리거나 공원 내에 위치한 호수 위에서 유람선을 타고 숲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숲과 호수를 천천히 돌아보는 순환 관광기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선
우선 공원 중앙에 있는 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 호양림 공원에 기차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동화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뒤 양옆으로 창이 크게 나 있어 숲을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더라고요. 황금빛 그 낙엽을 그 단풍을 좀 보고 싶었는데 아,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저게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자연 생태적으로 이 군락을 이루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가. 시시각각 달리는 숲의 풍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호수와 숲 등 핵심 관광구역을 편안하게 앉아서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어느덧 마지막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전부 따르고 와. 우와. 동창역에 도착하면 호수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데요. 저도 다른 관광객들을 따라 걸음을 옮겨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물에 반사된 숲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上面是一个一群的一个湖里面还有一群的。对对，本来一开始进门感觉很荒凉，走进来才发现这里的。 这里的风景. 단풍이 절정인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라고 하는데요. 시기를 조금 놓치긴 했지만 그 덕분에 노란 융단이 깔린 숲길을 걷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장관이네요, 장관.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고목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죽은 게 아니죠. 이게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그 다음에 넘어져서 천년 이렇게 오랫동안 견딘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야 상상 초월인데요. 수천 년의 세월을 한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낙엽과 같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끝에서 만난 신기루 같았던 타리무 호양림 공연. 찬란했던 호양이 빛깔에 제 마음도 황금빛 물이 들었습니다. 타리무 호양림 공연을 빠져나와 타클라마칸이 품은 또 다른 도시 쿠처로 갑니다. 타클라마칸 북쪽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로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쿠처. 변화의 바람이 일긴 했지만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 많습니다. 쿠처라오지에 쿠처에 있는 옛거리네요. 각종 과일하고 기념품들, 특산품들 쫙 한눈에 볼 수 있네요. 거리에서 판매 중인 풍성한 농산물들이 쿠처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你好，现在榨什么呢？榨石榴汁。啊，石榴。啊，这是。啊，这个，啊，生榴。甜的，有甜的，有甜的。啊啊，喝一杯甜的。 好的。啊，谢谢啊。 실크로드의 명물, 바로 그게 석류거든요.
카스, 허텐 등 신장 외월의 서남부 지역에는 석류 산지가 많은데요. 공통점은 일조량이 길고 건조하며 일교차가 크다는 점이지요. 쿠처의 석류는 어떨지 한번 맛볼까요? 와, 석류. 안에는 보석처럼 빨간 것이 있었는데 한약 짜듯이 이렇게 짜니까 이게 포도주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달아? 이야, 非常好, 대야. 깊고 진하면서도 새콤달콤한 것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알록달록 우산으로 장식된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면 쿠처의 구시가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这是你的 这个叫什么? 호루. 아, 호루. 아. 아. 저기 이견 이견 닫아요. 저기地方. 응. 装水. 아. 喝嘛就 신장. 아. 有好酒. 어. 이게 이제 호루박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지만 한족들은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여기 호루 하면 그게 이제 복하고 국가의 수준은 돈, 월급 이런 뜻으로 해서 이런 걸 집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런 어떤 재물이나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보통 하는데 여기 소수민족은 이렇게 약효로 쓰는 것 같아요. 쿠처 인구의 80% 이상이 위구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거리 곳곳에서 위구르인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독특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나는 什么鱼? 草鱼, 草鱼, 烧, 烧. 아, 烧, 저거 烧鱼. 아하, 이 고기가 엄청 큰데요, 이거? 이거를 이 불에다가 숯불, 나무 숯불에다가 이제 굽는 거야. 아, 서서히. 생선의 배를 갈라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꼬치에 꿰어 넓게 펴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세워놓고 불에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생선을 굽는 데만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답니다. 생선이 70-80% 정도 구워지면 소금이나 고추를 뿌려 맛을 내는데요. 우와! 아, 우와! 정말 먹음직스럽게 익었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식감이 참 좋네요, 이거. 쫄깃쫄깃하면서도 이 고기 생선이 야 우리나라의 산천어 그 맛? 좀 비슷해요. 생선의 숯불 향이 스며들며 향긋하더라고요. 너무 맛있네요, 이게.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리는 것 같아요. 니엔니엔 요유. 이 네 글자를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맨 끝에 글자가 여유로울 여자예요. 그거하고 생선어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선을 먹으면 매년 365일 동안 여유로움을 또 즐거움을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래서 꼭 이걸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죠. 중국 사람들은 발음이 같으면 서로 다른 대상이라도 연관지어 떠올리는 문화가 있는데요. 오늘 푸짐한 생선 요리를 맛봤으니 남은 여정도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겠지요. 쿠처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는 다낭이라고 부르는 빵입니다. 발효된 반죽을 납작하게 구워서 완성하는 전통 빵인 낭을 크게 만든 것이죠. 신장에는 위구르족들이 주식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낭의 종류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낭에 대한 쿠처의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그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낭의 골목답게 맛도 크기도 다양한 낭들이 줄줄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지역에서 맛보았던 낭들보다 크기가 훨씬 큰데요. 낭은 위구르인들이 면과 더불어 즐겨 먹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어떤 재료를 첨가하느냐에 따라 낭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화덕에서 바짝 구워낸 낭은 신정 외월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며칠이 지나도 상하지 않아 오래 두고 맛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네 돈으로 약 360원에서 1,800원이면 원하는 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분담해서 낭을 만든다는데요. 주로 여자들이 반죽을 맡아서 하고 남자들이 굽는 일을 담당한답니다. 보통 하루에 1,000장에서 2,000장의 낭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这是洋葱吗？洋葱这放在外面是吧？放啊，然后烤着那儿，看到那个哈，哇，这个很多啊。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울 텐데도 대부분이 낭 가게에서 전통적인 제조 방식 그대로 낭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는 이들이 있기에 후처 낭의 전통이 지금껏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올리브유로 하네. 고소한 낭 냄새에 군침이 돌던 참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갓 구워낸 낭을 모두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 겉은 좀 바삭하고 안은 아주 쏘듯해요. 그러니까 계속 먹고 싶은 거야. 거기다 향도 있어. 전통의 맛이 깊이 스민 구처의 낭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 오아시스 도시만 있는 건 아니지요. 기회의 땅 아라얼로 갑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도시 아라얼. 지금은 잘 닦인 도로에 가로수가 길게 늘어서 있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라얼은 접근하기 어려운 황무지였지요. 1950년대 국가 주도로 경작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노력 끝에 위구르어로 녹색 섬이라는 뜻을 가진 아라얼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현재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야, 사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아니, 이렇게 사과나무가 많고 빨갛게 아주 그냥 탐스럽게 열렸네요. 이야, 빨간 사과 많이 달렸네.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오. 哦，好辛苦啊。喂，要不要帮忙？哎，没事没事。哎呀，你现在收获的季节啊。对对对对。哦，那一个人做啊？不是，在那里边还干活。啊，还我给摘果。啊，摘活啊。啊呀，我们就可以去看看嘛。可以可以可以。哦。哎呀。 사막 근처에 있는 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푸른 모습인데요. 나무마다 사과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에이, 你们好. 你们好. 你好, 你好. 谢谢啊. 승리다. 승리다是啥意思？啊，是是，还是有一个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한창 사과를 수확하고 계셨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손님의 방문에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你看经过一代人的辛勤耕耘，你看都变成了。哦，是啊。啊，哇，真正이걸 사실 말하는 건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
뭐 10여 년 전에는 완전히 다 사막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사과나무로 다. 종제가 什么时候 종다? 저게 요가 15년了. 오, 15년. 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10여 년 만에 불모지였던 땅이 이토록 기옥한 땅이 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이 가수원은 포기하지 않고 흘린 고귀한 땀방울의 결과입니다. 아, 가죽이 엄청 많네. 怎么样? 很 甜 아. 新疆我们这里就是日照时间长. 天山水浇灌. 건조한 기후와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과일나무의 생장은 다른 곳보다 더디지만 뿌리 깊은 곳에서 힘겹게 흡수한 지하수로 키워낸 사과라서 당도는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아라월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요 경작지가 있죠. 바로 목화밭입니다. 신장 외월은 중국의 주요 목화 생산지로 전체 목화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를 타고 가다가 하얀 눈 내린 맛이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눈이 내렸네? 하고 이제 궁금해서 와봤더니 면화가 꽃이 활짝 핀 거예요. 하얗게. 목화는 보통 9월 하순에서 11월 초순 사이에 수확을 시작하는데요. 매년 수확철에는 수십만 명의 농부들이 모여 목화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화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기계로 수확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와,辛苦啊,这是一个棉花嘛。 在外面看的我好像下雪啊但是那一看的棉花哎呀真可爱 실제로 목화를 보는 것은 저도 처음인데요. 정말 귀엽고 탐스럽더라고요. 한눈에도 수확할 양이 많아 보여서 잠시나마 일손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좀 도와드린다 그러니까 좋대. 야, 근데 와, 이 나무에서 야, 나무에서 이렇게 고운 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솜사탕 같아. 솜사탕. 아우, 먹고 싶고. 그러니까 옛날에 새색시들이 이렇게 이제 솜으로 해갖고 이불을 장만해갖고 가져갔잖아요. 이거 면화는 做 이불 还是 면배? 都可以哈哦哦那个棉花浆加工嘛这个去掉啊去掉了哈哦对对对种子啊这个种子去掉啊去掉啊 이게 샷이야. 근데 옛날에 문익점이 온 나라 때 가져갔다 오는 그런 샷이에요. 이런 걸 가져간 거예요. 보통에다가 저도 하나 가져갈까요? 이게 유용하다고. 어, 저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우와, 이야, 나도 일주일 했어요. 목화씨를 이로 가볍게 깨물었을 때 찰칵 소리가 나면 건조도가 딱 좋다는 뜻이라는데요. 이곳의 건조한 기후가 목화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을 돕기 때문에 목화섬이 더 유연하고 질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취한 목화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의류, 이불은 물론 화장품 원료와 지폐를 만드는 데도 쓰인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려고. 너무 멋있는 꽃다발이야. 어쩌자고 따죠. 야, 이거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기 친구가 이거를 꽃다발처럼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오 진짜 솜사탕 같은 꽃다발. 야, 오늘 좋은 선물 갖고 좋은 만남이었어요.
목화 꽃다발은 가지고 올 수 없어 감사한 마음만 가득 안고 돌아왔답니다. 정겨운 농부들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아라월에서 길을 나서자 대지의 맨살이 다시금 우리를 반겨줍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커즈얼 첸포둥. 여기는 키질 석굴인데요. 이곳은 그 특히 삼장법사 쿠마라지바의 수행처. 아주 유명하죠. 노랗게 물든 가로수길이 끝나는 길엔 검은 빛깔의 커다란 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쿠마라습 스님입니다. 일생을 불교 경전 번역에 바친 분이시죠. 이분이 여기에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이 불교계의 경전 아미타경서부터 시작해서 300권 정도를 한자로 번역을 해서 영향을 준 거거든요. 동북아시아 동쪽에는 다 이분이 쓴 번역본을 보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분이 번역한 글자예요. 현장 법편과 함께 중국의 3대 역경승으로 손꼽히는 구마라습은 7세에 출가하여 어머니를 따라 여러 곳을 다니며 불법을 전하였고 이후 쿠처로 돌아와 대승불교를 포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밍우다거산 중턱에 자리한 커즈얼 첸포둥은 현재까지 확인된 석굴의 수만도 200여 개가 훌쩍 넘는데요. 발굴되지 않은 동굴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첨불동 석굴 벽화들은 일본 독일에 의해 훼손을 당한 것이 많은데요. 그중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벽화의 일부를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석굴 형태의 사원이거든요. 근데 고대 쿠처 왕국은 불교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거대한 암석에 굴을 파서 하나씩 하나씩 부처님을 모시고 그렇게 숭배를 한 거죠.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것을 제한을 두고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진도 못 찍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에서 뭐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키질 석굴 최고의 명물은 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실에서 후실, 심지어 천정 부분까지도 아름다운 벽화로 가득 차 있는데요. 벽화의 주요 내용은 석가모니의 전생 및 생애에 관련된 내용으로 화려한 색감을 사용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메마른 산을 파고 들어가 석굴을 만들고 이런 벽화를 남겼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비를 확인했으니 이번엔 자연이 새긴 위대함을 만나러 갑니다. 붉은색의 거대한 몸집으로 그 이용을 과시하는 그곳 텐산 선미 다자구입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이루어진 지각변동과 비바람, 홍수에 의한 침식을 통해 만들어진 그야말로 대자연의 위대한 조각품 텐산 선미 다사고. 이렇게 웅장할 수가 있어요? 압도합니다. 압도해. 이야. 이질적인 색감과 풍광에 눈을 떼기가 힘든데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협곡 안으로 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붉은 절벽이라고 하는 그 위구르족이 말하는 키질리아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게 붉은 절벽이 아주 그냥 완전히 우리를 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 협곡의 길이는 약 3km,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코스입니다. 이야,
이걸 마음에 다 담고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단하관지라고 얘기해요. 중국말로는 딴샤관지. 무슨 얘기냐? 여기 보고 난 다음에는 다른 데 가서 보면 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경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빛을 받는 각도가 달라져 삶의 색이 다채롭게 변합니다. 이름 그대로 대자연의 신비가 가득한 곳인데요. 여행객들은 협곡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83년도에 제가 대만서 대만 대학에서 공부했다니까 얼마나 가족처럼 대하네. 평균 해발 고도 1600m에 최고봉은 2000m가 넘는 텐산선미 다자구. 역동적인 대자연의 움직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대협곡은 여행자들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주 좁은 계곡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폭이 가장 넓은 곳은 53m, 좁은 곳은 0.4m에 불과한데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는 비와 바람이 핥히고 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바라보니까 이건 또 하나의 별천지네요. 야. 협곡의 안으로 들어갈수록 마치 다른 행성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붉은 암석 사이로 열려있는 푸른 하늘만이 지금 딛고 있는 이곳이 지구임을 일깨워줍니다. 협곡 깊숙한 곳에 사원이 하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남은 여정을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염원하며 향을 올려봅니다. 여기 원래 협곡 안에 석굴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절벽 위에 개방은 아직 안 했고 그 유물이기 때문에 유적지라서 일단은 개발 않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법당을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협곡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구간에 이르렀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개방된 지역의 마지막 코스인데요. 아쉬운 마음에 절로 걸음이 느려지는데요. 협곡의 숨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이 이어집니다. 대협곡이라고 해서 이제 큰 협곡만으로 생각하고 쭉 끝까지 들어왔는데 여기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좁은 협곡이네요. 협곡의 품에 안겨 대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가 이제 이 계곡의 마지막 끝 부분인데요. 역시 가는 길이 이제 막혔네요. 그런데 하늘은 열렸어요. 아이고. 사막의 끝에서 울창한 숲을 만나고 그 곁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이룩한 신비도 마주했죠.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신장 오이월. 다음 여정에선 또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까요?
옛 건물들이네.